우리 뇌는요, 우리 뇌를 이렇게 머리를 열고 들어가서 뇌를 보면은 그 앞에 이제 뇌의 표면이 보이는데 네. 거기를 핀셋 같은 걸로 탁 집어서 현미경을 보면 지금 보시는 사진 같은 것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저렇게 까맣게 염색된 저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얘기한 뇌세포예요. 네. 근데 이 뇌세포가 그냥 뇌세포끼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뇌세포가 들어있을 수 있는 집, 거푸집 같은 구조가 또 필요해요. 네. 이건 뇌에 있는 세포긴 한데 우리가 얘기하는 신경세포는 아니거든요. 네. 신경세포는 그 아래 그림에 있는 저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네. 몸통이 있고 팔 하나가 길쭉하게 나와 있어요. 이 길이는 뇌세포의 종류마다 또 조금씩 다릅니다. 네. 어떤 뇌세포는 우리 뇌에서 시작해서 우리 척추 맨 끝까지 저 팔이 쭉 뻗어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그렇게 뻗어 있지 않고 뇌 안에서 옆에 있는 애들하고만 연결이 돼 있죠. 네. 저 연결을 통해서 신호를 주고받고 하는 건데 우리가 그러면 흔히 아 뇌가 퇴화했어요. 치매가 생겼어요 하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 뇌세포가 퇴화하고 손상하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저런 부분이 손상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뇌의 기능이 떨어지기도 때로는 어떤 부분이 작동을 안 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뇌가 어떻게 되면 손상을 받는 거냐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가 젊음의 표시 뭐라고 얘기를 하죠? 흔히 겉으로 보이는 우리 신체에서 젊음의 표시. 활력. 네. 예. 어떤 건강한 치아. 네. 또 주름 없는 피부. 네. 뭐 이런 게 젊은 거의 표시죠. 네. 사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자들이 여자들을 볼 때 어떤 부분을 본능적으로 많이 보느냐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하나가 피부입니다. 네. 예. 왜냐하면 피부가 곱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하다는 의미고 젊다는 의미고 네. 나의 아이를 건강하게 낳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남자들의 본성 속에 여자들의 피부를 보게 돼 있어요. 네.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 이 링클 케어 이런 거 많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우리 뇌는요. 주름이 없이 팽팽해지면 그게 나이 든 뇌예요. 예. 우리 뇌는 주름이 많을수록 건강하고 싱싱한 뇌입니다. 예.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사진에 보면은 한쪽의 뇌는 이렇게 구불구불한 것들이 보여요. 꼭 호두의 그 겉면처럼 보이는데 그 옆에 뇌를 보시면은 이건 좀 뇌가 팽팽하게 이렇게 퍼져 있죠. 네. 그죠? 자, 팽팽하게 퍼져 있을수록 노화한 뇌고 치매가 오는 뇌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뇌세포들이 파괴가 되고 쭈그러들고 없어지니까 그 자리로 집이 마치 무너지듯이 형체가 무너져버리는 거예요.